네, 저는 한양대학교 지금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언어, 수학, 외국어 능력에 대해 세 개의 합이 200이 안 넘으면 대학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포함해서 사회탐구 영역과 한국사 영역 포함해서도 200점이 안 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정시 준비를 계속 하다가 결국 원하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때 공대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게 괜찮다 싶어서 이제 공대로 지원을 하고 2학년 동안 다니다가 이 학교에 대한 조금 아쉬움 그리고 서울에 대한 상경에 대한 욕심, 다중전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수능을 이과로 다시 보기에는 제가 과학 영역 그리고 수학 가영에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다른 제도가 뭐 있을까 하다가 대학 수학도 괜찮게 잘 맞았고 아 그러면 수학과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편입을 준비해보자 해서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편입 시작 때 보통 어휘 테스트라던가 수학 다른 테스트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50개 만점으로 중고등학교 어휘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4개를 맞았던 기억이 남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초수학부터 다시 봤었는데 2차기 증가계수 공식을 봤을 때 아 저게 뭐지? 순간 생각이 들다가 다시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까먹은 상태였었습니다. 네, 편입영어의 경우에는 크게 어휘, 문법, 논리, 독해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휘와 독해 부분인 것 같아요. 어휘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고등 어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입 어휘부터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고등 어휘를 따로 테스트지에 카페 같은 데나 다른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테스트를 보시고 90% 이상 맞으신다 하면은 편입 어휘를 바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된다 하시면은 중고등 어휘를 다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중고등 어휘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돌려봐야 되는데 그쯤 되면은 편입 어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실 거예요. 차라리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게 괜찮고 편입 어휘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지금 그 힘들어하시고 있으시다면 너무나 잘 하고 계신 거고 회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느낌으로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릴 부분은 보통 글의 유형 중에 7할 이상이 두 갈씩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세 문장 안쪽으로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메인 글과 작가의 주장을 서포트해주는 내용을 계속 구분해서 읽어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입수학 같은 경우에는 늘 인강생으로서 장쌤과 황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항상 해주셨던 말씀 중에 편입수학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편입수학이 수능에 비해서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정말 그동안 자료들과 그런 스킬들을 그 부분들을 정말 잘 따라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맞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창의성이 필요한 공식들 그리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족했거든요. 근데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처럼 많이 지엽적이거나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고 공식을 외우고 많은 개념 정도 이해를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편입 수학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수학노트 개념 정리를 할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월별로 기명해서 보는 게 있거든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보기 한 일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배운 내용을 노트에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게 쌓여서 이제 한 권이 되시고 그걸 파이널 가기 전에 그 정리해놓은 거를 다시 압축적으로 요약해놓으시면 수학 노트 정리는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한 3, 4번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항상 매번 똑같은 루틴으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나 춥고 힘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좀 걷는 편이었고,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잠을 자거나 맛있는 거를 먹거나 내가 어떤 걸 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는지 생각을 해보고 공부 시간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낮잠 한두 시간 더 자는 걸로 너무 행복했고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지원 전략은 소신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준비를 할 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가겠다고 매일 플래너에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양대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을 했었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장쌤과 황쌤께 감사했던 게, 너희 성적이 너무나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성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성적이니까 편입의 장점이 원서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본 그대로 한번 소신 지원을 해서 그대로 원서를 써본 결과 11개의 지원 학교 중에 10개의 학교에 붙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학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업계획서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형의 경우에는 영어가 40%, 수학이 60%, 2차 전형에 수학이 50%, 영어가 20%, 자기소개서가 30%가 되는데, 이 비율만 봐도 상대적으로 한양대에서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상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수학의 오답의 개수가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고, 영어 성적은 정말 최상위권 아닌 이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격차를 둘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학업계획서였는데, 그래서 저는 학업계획서를 되게 좀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파이널 때 공부 시간에 지장을 안 받으려고 10월 달쯤부터 미리 한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다른 원서 접수를 할 때도 학업계획서에 미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부분에서 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는 학업계획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메타인지 학습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공부를 할 때 5월 중에 알게 된 학습법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하면은 그냥 잘 봤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파트에서 잘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못 봤다고 하면은 실망하고 안 좋아할 게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못 봤는지,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시간 대비해서 효율 높은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도 건축공학과였고 지금도 건축공학과로 왔는데, 그래서 향후 지금 미래로서는 구조기술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해 희망을 하는데, 지금 희망사항이 그런 거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의류 공부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입 생활을 하면서 제가 거미줄을 본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거미줄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거를 봤고, 다른 날에는 거미줄이 튼튼하게 쳐져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나도 저 거미처럼 정말 끝까지 버티고 노력해서 값진 결실을 맺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찢어질 것 같고 아픈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 시간이 정말 값지고 보람찬 결실로 돌아올 거니까 참고 끝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간 곁에서 묵묵하게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지인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편입 파이팅!